2003년 11월 21일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아빠가 있어요. 일반 화재 사건이 아닌가 봐요. 하반신이 반쯤 불에 타 있는 상태로 수석으로 머리를 때리쳤다고 하더라고요. 돌이잖아요, 수석이. 아이고. 사망자 가슴팍에 금시계가 놓여 있었거든요. 메시지 같은 거 아닐까요? 회사에서는 누가 틀었는지 기재를 안 했다. 회사 안에서 뭔가 감추려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. 이 형사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는데요.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기사님이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. 어떤 남자가 다급하게 택시를 타더니 아가씨 있는 좋은 데로 가자. 그날 그 범인이 불까지로 살해하고 거기 간 거예요? 에이, 말이 돼. 사람 죽였는데 혼자지 그게. 그 업체에서 일하는 여성이 저희를 부르더라고요. 시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가 몇 개월 전부터 매일 차고 다니던 시계라고 하더라고요. 뭐야? 이거는 잡범이 아니야. 이건 반드시 살인이 일어나. 역대급 아니에요? 즐겨봐. 이 채널.